저한테는 분명히 선배네 로펌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선배님. 이현희 씨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안 옮긴다고? 어. 그냥 계속 여기 다니려고. 옮긴다고 면접까지 가서 약속한 건데 이제 와서 이러면 내가 좀 곤란해, 연희야. 나도 그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나 말고도 면접 본 사람 있던데 뭘. 너 여기 있는 거 불편하다고 했잖아. 뭐 어차피 까발려질 대로 다 까발려졌는데 뭘. 연봉도 올려준 데서 그냥 있기로 했어. 연봉을 얼마나 올려준다고 했어? 내가 그것까지 말해야 하니? 그쪽에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려고. 그럴 필요 없어. 너도 너지만 내가 불편해서 그래. 동창을 직원으로 편하게 대할 수 있겠어? 나 공사 9분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불편하다고. 너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도망쳐줄 생각 없어. 너한테 예전 일은 사과했고 나는 사실 여기가 익숙해서 편하거든. 너 편하자고 자꾸 가라 가라 등 떠밀지 마. 그럼 시키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이 변호사님. 아, 이변. 정변하고 상의할 게 좀 있어서요. 앉으시죠. 정변이 저하고 상의할 게 있어요? 파트가 다른데. 상의가 아니고 사실은 도움 요청이에요. 도움이요? 이변 부근 회사 위너스가 미국 진출 준비 중이라면서요. 네. 그 일 우리가 맡고 싶어서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놓치기 아까운 건이라 이 변호사한테 허락부터 받는 거예요. 이서영 씨가 싫다고 하면 진행 안 할게요. 우린 서로 일에 관여 안 해요. 비즈니스라면 강우재 씨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이 변호사가 싫다면 안 한다니까요. 내가 왜 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재희 선생! 그거 뭐야? 왜 네가 먹어? 여기 있길래. 이거 호정씨 찬합이잖아. 우리 먹으러 갖다 둔 거 아니야? 그거 혹시 누가 먹다 남긴 거 아니었어? 아니. 근데 저 혹시 말이야, 호정씨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 아니 상우인가? 이상우 선생은 어디 갔는데? 아, 몸 안 좋다고 먼저 퇴근했어. 퇴근했어? 그러니까 알아서 죽을 때까지 들키지 마. 네가 한 번 죽인 아버지 두 번 죽이지 말라고. 내가 사형이 보기 어려웠어. 아, 어디가 살든 뭐 지 잘 살면 되는 거지. 사랑해. 왜요 언니?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 도시락 때문에 그래요? 아, 오빠 먹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미안.